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상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교사 유원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중 Cars and Cups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폰 사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사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최근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분류를 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CCTV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나 또는 범인을 찾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이라는 원리가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판단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주소창에 machinelearningforkids.co.uk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하거나 또는 검색 포털에 머신러닝 포 키즈를 검색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한후 먼저 교사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먼저 클릭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클릭한 후 교사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생성하기 위한 Add a New Project를 선택하겠습니다. 인식 방법에는 Images를 선택한 후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인 Cars and Cups를 프로젝트 이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Train, Run and Test, Make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Train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겠습니다. 먼저 Label이란 것이 있습니다. 레이블은 사용자의 다양한 입력을 범주화하는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컵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두개 생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은 cars, 두 번째 레이블은 cups로 입력하였습니다. 창을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자동차 사진을 검색한 후 레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를 끌어다 넣음으로써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모델이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최소 10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10개의 자동차 사진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컵스 레이블에도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컵을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 데이터를 컵 레이블에 입력하겠습니다. 레이블에 10개의 컵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예와 같이 각 레이블에 이미지가 추가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시 프로젝터로 돌아가서 본 프로그램 모델을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Run and Test를 선택했습니다. 트레인 뉴 머신 러닝 모델을 클릭해 봅시다. 자, 이제 인공지능 머신 러닝 모델이 학습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본 트레인 과정을 거쳐서 학습된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본 모델의 훈련 상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현재 트레이닝 상태가 뜨고 있고 모델이 생성된 시기와 생성 시작을 한 last checked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테스트 가능한 입력창이 하단에 생겼습니다. 여기에 웹캠으로 이미지를 인식해서 모델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다른 이미지 URL을 입력해서 본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로잉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드로잉으로 컵 모양을 그렸을 때 학습했던 데이터에 기반해서 본 모델은 92%의 확률로 컵의 레이블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캠과 이미지 URL로 본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인식하는지 확인해 보고 잘 되지 않을 경우 학습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해서 본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